안녕하십니까. 게임의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 타이탄 폴 온라인 클로즈드 베타 후기 및 피드백 및 아이디어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드 베타 2주차가 더 남았는데 지금 끝내는 이유는 어차피 계속해서 더 해도 오류만 보일 뿐, 더 이상 컨텐츠 추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끝냈고요. 제가 과연 오래 했는 사람인가 라고 따진다면 좀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9일 동안 거의 한 10시간에 가까운 게임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많이 했다라고 나름 이런 걸로 자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정도의 피드백을 남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혹시나 개발진들 계획 중에서 이번 지스타 때 오픈해서 정식 오픈하실 생각이면은 그냥 철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픈 베타도 할 때가 아니고요. 2차 클로즈 베타 해가지고 좀 더 검증을 받고 파이널 클로즈 베타 해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번에 클로즈 베타 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망가진 게 너무 많이 보였고요. 특히나 얼락형 인벤토리 그리고 자유훈련장 아예 재기능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기존 테크니컬 때 없었던 버그까지 챙기면서 확실하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매치메이킹까지 엄청나게 망가진 거 확실하게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무한 로딩, 로딩 튕김, 그리고 로딩이 멈춘까지 그냥 아예 그냥 고장의 연속이어서 더 이상 뭔가 쉴드를 쳐도 쉴드를 칠 수 없을 만큼 그런 게임이 되어버려가지고 좀 까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크니컬 때 영상 정말 좋았다고 했었죠. 근데 그 영상 좋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바로 제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저가 처음 하는 유저가 그 영상을 보고 와 잘 만들었다 하겠습니까? 그 영상에서 내가 가이드를 봐야 되는 건데 네, 빠르게 넘겨갈 뿐만 아니라 내가 느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자유훈련장에서 그냥 하라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존에 했었던 플레이어라면은 나한테 뭔가를 주어줬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를 튜토리얼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근데 처음 하는 플레이어한테는 내가 뭘 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 키도 모르고 그냥 자포 키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기존에 있던 튜토리얼 에서 좀 더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튜토리얼이 길더라도 긴 게 더 나아요. 짧은 게 더 짧은 거는 그냥 게임 플레이를 못할 뿐이지. 근데 게임 플레이를 못하는 게임 플레이를 할 때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내가 튜토리얼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튜토리얼도 재미가 없고 튜토리얼에서 내가 뭘 하지도 모르는데 게임 플레이에 들어갔어요. 근데 튜토리얼도 되게 불친절한데 일단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이 게임 그냥 망가졌구나 하면서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튜토리얼이 길더라도 확실하게 만드시는 게 훨씬 맞아요. 그리고 자유훈련장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으면은 자유훈련장을 통한 이벤트나 자유훈련장을 좀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 봐도 누가 자유훈련장 들어가서 연습하라 하겠어요. 연습할 게 없어요. 그냥 연습하다 할 게 있어가지고 하나? 타이탄 로데오, 그러니까 상대가 로데오 하면서 내렸을 때, 상대 로데오 잡기 위해서 내가 내렸을 때, 뭐 그때 뭐 상대가 뭐 휴대전략 던지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거 배우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뭐 내가 게임에서 실제 플레이 해본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자유훈련장에 가시면은 개조를 안 한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레벨이 낮지만 그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망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것도 망가졌고요. 아예. 그리고 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득을 얻고 싶은데 근데 자유훈련장에는 맵이 최후의 타이탄 소모전이 있는 모든 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훈련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유훈련장 삭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냥 겉보기만 그냥 애초에 그 뭐지? 테크니컬 테스트 때 자유훈련장 필요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허물이라도 만들자.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냥 이런 거면 만들지 마세요 그냥 진짜. 왜 만드셨어요? 얼럭의 인벤토리 그냥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역시나 그냥 아예 망가진 상태에서 나왔어요. 애초에 구조가 레벨업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벌어들인 크레딧이 많을수록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조 상을 써가지고 애초에 무기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냥 차라리 상점에서 키드 팔고 개조 팔고
무기 팔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얼락형 인벤토리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무기 레벨을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레벨에 맞게끔 매치메이킹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애초에 사람이 없는데 레벨에 맞게끔 매치메이킹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셨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얼락형 인벤토리 철회하시고 얼락형 인벤토리 철회하시고 그냥 상점에, 그러니까 레벨 1부터 내가 크레딧만 벌면은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훨씬 맞아요. 그게 더 공평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얼락형 인벤토리의 UI 때문인지 해당 무기가, 그러니까 개조란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조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기 밑에 작은 칸에,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개조, 그러니까 개조가 없다면 개조가 없음이라고 해놓고, 개조가 있다면 확장 탄창이라든지 뭐 재장전 이런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조를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개조 어필 자체도 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거의 한 인게임에 들어가서 영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무기에 개조 있는 거 아세요? 라고 물으면은 개조가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제발 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어필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으면 어필을 해줘요. 제발. 기존에 알던 사람들만 알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너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쟤도 다 알고 있겠지, 이거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의미가 없는데. 자, 그 다음 매치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현재 타이탄폴의 매치메이킹은 너도 와 하나 컨택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 잡아서 A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이 게임 하고 싶구나 와가지고 해, 이 방에 들어와, 야 너도 이 방에 들어와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로딩이 돼요. 계속 게임이 진행하는데도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파티랑 솔큐랑, 그러니까 파티를 맺지 않은 사람이랑 매칭했을 때, 파티는 6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파티가 아닌 사람은 너 와 아 쟤 안 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 야 그럼 이렇게 매칭해야 되는데 뭐 매칭 시작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매칭 시작해버리고 아 야 너도 와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로딩을 하다가 끝내버려요. 그냥 게임이 6인 팟이니까 상대는 또 팀워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디스코드도 사용한다 하면은 또 피드백도 빠르고 빼고도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그냥 매치메이킹 자체를, 뭐 3인이면 3인, 그러니까 전체 매치메이킹,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최고의 타이탄 폭발 미션을 돌리는 사람이 총 10명이라 치면은 5대5로 나눠가지고 매치메이킹을 해주고, 만약에 6명이라 하면은 3대3으로 매치메이킹 해가지고 3명 바로 시작 해가지고 바로 게임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그게 확실히 맞는 매치메이킹이에요. 근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럴까면은 모드와 맵을 만들 때, 그러니까 무기를 고려해서, 플레이 방식을 고려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MIF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레드라는 무기 때문에, 타이탄의 무기 때문에 아예 망가졌어요. 그냥 MIF 맵은 타이탄을 소환할 수 없는 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파 미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물 내부에 타이탄이 트리플 스레드를 우겨 넣어가지고 건물 안에 있는 파일럿을 다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파일럿이 A에서 B, B에서 A,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A까지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B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쏠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데 죽어요. 그냥 가는데 바닥을 쏘고 벽에다 폭파가 되는 그런 무기들을 쏜다면 그냥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공간, 오직 파일럿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실하게 좀 더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폭파 미션에서, 네. 최고의 타이탄은 괜찮아요. 일단 소모전 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맵의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건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맵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시키거나, 최고의 타이탄 맵에서
좀 맵 밸런스 안 맞는 부분은 밀수코네 만이랑 샌드트랩인데 둘 다 스펀지하게요. 시작하는 지역에서 그냥 아예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쪽에서 수비 그냥 미가와 전략을 세우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맵을 좀 더 줄인다거나 아예 가운데 전장 지역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혹은 뭐 우회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백업 빠르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맵마다 컨셉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애초에 맵 자체가 너무 이 스폰지역은 좋은데 저 스폰지역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스폰지역이 자기가 좋은 걸 알아채면은 그냥 거의 가만히 있어요. 그냥 거기 자동 타이탄 박아두고 그다음 파일럿 가가지고 그냥 건물 안에서 쏘고 대탄 쏘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이탄 로드아웃 좀 늘려주세요. 왜 타이탄 하나에 하나의 무기만 사용하게끔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파일럿 로드아웃 마냥 1, 2, 3, 4, 5 해놓고 1번에서 5번 전부 다 아틀라스를 해놓는데 아틀라스의 무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틀라스인데 체인건이고 하나는 체인건이고 하나는 40mm 캐논이고 하나는 코드로켓이고 하나는 뭐 레일건이고 하나는 아크로켓이고 아크런초고 뭐 아크 캐논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다양한 전략도 할 수 있고 네. 무기 밸런스를 고려하실 때 무기 너프를 할 때 그냥 너 너무 강하니까 너 전 테스트에서 너무 강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너프 하는 것보다 너프를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향은 생각은 해두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무기는 중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뭐 중거리에 있는 적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을 때 되게 좀 더 고화력을 내는 그런 무기이다 였으면은 뭐 사거리 개조를 할 때 데미지는 낮아지지만 사거리가 좀 길어진다 혹은 뭐 좀 데미지를 강화할 때 사거리는 좀 짧아지지만 데미지는 세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아지는 식으로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아지는 식으로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는 식으로 밸런스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트리플 스레드가 고화력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얼락형 인벤토리 때문에 더 심화가 되고 더 심화가 돼서 좀 망가졌고 얼락형 인벤토리가 아예 삭제되고 상점에서 크레딧으로 구매하게끔 바뀌어졌고 그리고 개조란 시스템 자체가 너도나도 그냥 크레딧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진다면 좀 더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근데 애초에 개조란 시스템 자체가 이전에 테크니컬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개조만 쏙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높이면 하나를 낮춰야 돼요. 스레트가 자기 사깅의 폭발 범위가 너무 높여져서 그래요. 폭발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넓어진 만큼 멀리 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정조준을 해가지고 세로로 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거리를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폭발 범위가 넓은 만큼 사거리가 줄어집니다 라는 식으로 페널티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알맞는 개조 내가 원하는 개조 맞춰가지고 맞추는 재미 한번 실험해보는 재미 한번 써보는 재미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맞고 말씀드렸다시피 얼락형 인벤토리에서 개조 확인 너무 불가능합니다.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콘도 좋지만 아이콘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있어가지고 개조 아이콘이 예. 그것도 확인도 불가능하고 뭐 이외에 뭐 그냥 차라리 텍스트로써 확실하게 내가 어떤 개조를 사용했는지 보여주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뭐 랭킹전이 있다면은 개조를 통해서 아마 승패가 갈릴 거예요. 개조를 통해서 어떤 무기 어떤 타이탄 그러니까 각 무기에 해당하는 개조 그거에 대해서 전략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의 개조를 그러니까 아군이 어떤 무기의 개조를 했는지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인터페이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 명사 제발 좀 줄여주세요. 왜 로드아웃이라는 멀쩡한 단어를 두고 로비에서는 왜 출격 설정이 있고 왜 전투 정비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출격 설정이 굳이고 타이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일럿 출격 설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전투 장비도 파일럿 전투 장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탄 전투 장비도 말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인벤토리 들어가서 인벤토리 내에서 파일럿 설정, 타이탄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첫날이랑 2일차 때 진짜 웃겼던 게 진짜 안쓰러웠던 게 타이탄 세팅 어떻게 하냐고 어떤 걸 눌러야 하냐고 파일럿 세팅도 어떤 걸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고 너무 좀 안쓰러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 그래 저거 저 말에 혼동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게임을 좀 많이 하고 그냥 게임에 대해서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눌러도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뭐 당연히 뭐 익숙해지고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오류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발 개발진들만, 개발자들만 사용하고 알고 있는 고유명사 줄여주세요. 제발. 그걸 설명할 자신 없으면은 그냥 아예 쓰질 마요. 제발. 이외에 오류 개선할 부분, 하나의 타이탄 가지고 최대 2킬을 먹을 수 있어요. 상대 타이탄을 위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차용까지 하면은 위험 상태에 있을 때 킬 하나 먹고 위험 상태에서 차용을 할 때 자동 타이탄이 킬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총 하나의 타이탄으로 두 개의 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타이탄에 아군 하나, 나 하나 킬을 먹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타이탄 킬을 다 두 개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로비의 레벨과 인게임의 레벨, 파티의 레벨 싱크가 안 맞아요. 뭐 파티 레벨은 파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레벨로 되고 로비의 레벨은 인게임 레벨보다 한 단계 낮은 레벨로 보여지고. 그리고 타이탄의 탄수가 없을 때 파일럿이 E키를 통해 내리고 다시 탑승하면은 파일럿의 주무기 탄수가 늘어나고요. E는 마찬가지로 파일럿 투척 무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악용을 하자면은 악용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폭파 미션에서 A를 지키는데 계속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를 해서 A라는 지역 입구라는 입구에 모두 지뢰를 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패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OBS 방송 프로그램이 인식되지 않는 거, 그리고 파티장이 매치 시작을 누르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파티장을 넘겼을 경우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파티장은 파티 취소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에 파티 매칭 시작했던 이전 파티장한테 다시 넘겨줬을 경우 그 파티장이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을 시작했을 때 파티장 넘기지 못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탄의 건물이나 오브젝트에 낑기는 점, 그리고 파일럿이 제대로 원러닝이 되지 않는 점, 판정 오류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널널하게 해주셔야 유비들도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맵의 로딩이 너무 깁니다. 로딩이 왜 긴지 모르겠지만 테크니컬 때보다 확실히 좀 더 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로비에서 출격 설정, 그러니까 로비에서 타이탄 설정을 했을 때 어떤 타이탄이 맨 첫 번째 슬롯에 있는지 구분이 힘들어요. 지금 현재 타이탄마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 오거마다 아틀라스에는 무기 하나, 오거에 무기 하나, 스트라이더에 무기 하나, 디스트로에 무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탄이 맨 먼저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럿과 똑같이 1번 슬롯에 뭐 1번 슬롯에 2번 슬롯에 3번 슬롯에 4번 슬롯에 5번 슬롯에 뭐 전부 아틀라스 넣어놓고 무기만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추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키트 능력 개조 당연히 확실하게 추가를 해야 하고요. 키트 능력 개조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서 어필을 못한다면 그건 망가진 게임이죠. 그리고 타이탄포 온라인 처음 시작했을 때 추천하는 장비 세팅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테크니컬 때 뭐 클베 때 테스터들이 많이 사용했던 무기 해가지고 뭐 무기에 핫이라고 붙여놓거나 아니면 무기에 세일이라고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무기 세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플레이어들이 많이 사용해봤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레벨을 삭제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얼락형 인벤토리 때문에 현재는 좀 더 많이 크긴 하지만 레벨 때문에 상대방이 레벨 오프닝이 저 사람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간다거나 혹은 뭐 우리 팀에 붙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벨은 아예 삭제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문양,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데오 재장전 근접 공격 처형 등 다양한 모션 쓸 수 있는 거 압니다. 현재는 뭐 용가 때문에 그러니까 뭐 15세 용가 뭐 전체 용가 팀 이런 버전 때문에 뭐 다양하게 추가를 못했지만 후에 이런 걸 캐시로 판다면은 살 의향이 있습니다. 합당한 그에 맞는 합당한 뭐 캐시로 된다면 이외에 뭐 현재도 마찬가지고 테크니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3D로 구경을 못해요. 캐릭터의 모델링, 무기의 모델링, 타이탄의 모델링 좀 둘러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맵, 많은 무기, 많은 모기, 많은 모드, 많은 맵, 모든 무기 스킨 등 다양한 컨텐츠 추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클로즈 베타 때 지금 거의 한
3일 만에 컨텐츠가 다 소모가 됐거든요. 3일 만에. 근데 진짜 1주차 때 1주차 끝나자마자 디스트로이어가 들어와서 좀 좀 뭔가 추가가 됐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더 추가가 되었다는 느낌은 딱 하루로 끝나요. 그래서 컨텐츠 소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오픈을 했을 때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컨텐츠 다 소모해서 진짜 게임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끝까지 남을 분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뭐 플레이를 하긴 할 거지만 계속해서 좀 더 늘려나갈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이 게시글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주말마다 나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휴, 많은 기대를 했지만 생각한 것만큼 좀 더 많이 망가져가지고 많이 아쉬웠던 타이탄폴 온라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공을 해서 좀 롱런하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꼴을 보면은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